완장한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를 만듭니다. 위에 올립니다. 오른쪽 로프가 위에 올립니다. 로프를 그래서 고리 속으로 넣어서 가닥 아래로 넣어서 같은 방향으로 넣어줍니다. 많이 보던 매듭법이죠. 보우라인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이 로프를 오른쪽 로프를 한번 감싸고 다시 고리 속으로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잘 풀리지 않는 완전한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프를 반으로 접었습니다. 오른쪽 로프가 위에 오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고리를 넣어서 회전해서 통과시키면 여기까지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듭법이죠. 보우라인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로프를, 짧은 로프를, 오른편에는 로프를 한번더 감싸고 다시 같은 고리 속으로 넣어주게 되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보우라인 매듭법을 한번더 매듭을 지어주니까 잘 풀리지가 않겠죠? 완벽한 매듭법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잘 풀리지 않는 완전한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보우라인 매듭법에서 짧은 로프를 오른편에 있는 것을 감싸고 다시 고리 속으로 통과시켜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됐죠?